딱따구리 같은 게 이렇게 타고 나오면 단단한 오동나무가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기법으로 국악기를 만들며 조상의 어를 지켜가는 가족. 아버님의 뜻을 제 아버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제 자신으로서는 참 잘했던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국악기가 삶 자체이자 역사가 된 이들. 대를 잇는 예술혼으로 소중한 옛것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봅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멋이 담긴 국악기.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혼이 깃든 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조상들이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 특히 북과 장구는 고려시대부터 유교와 불교 의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악에 쓰여왔으며 이를 만드는 기술 또한 국가의 주요 기술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예부터 산새와 물이 좋아 정절과 기예의 표상이었던 정읍. 이곳에 조상의 어리 깃든 전통 국악기를 지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풍물악기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장구와 북을 4대째 만들어온 가족. 대를 물려 쓴 손때 묻은 도구들에 그들의 값진 시간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방을 지켜가는 3대 서인석 씨. 4대 전수자인 아들 창호 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내가 단절시켜버리면은 아빠 왜 안 갔어?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게 바로 가족들의 맥을 잇기 위함의 뜻이고 내가 가는 길에 아, 이 뜻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겠구나. 이 뜻입니다. 국악기 제작과 정읍 우도 풍물굿의 명인이었던 서인석 씨의 할아버지 일대 고 서영관옹. 그의 국악기 사랑과 재능은 이대 고 서남교옹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악기장으로 우뚝 섰던 서남교옹은 80여 년 평생을 장구와 북제작에 힘쏟으며 외길을 걸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도 아들과 손자에게 전통 기술을 전수하는 데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서남교옹. 지금도 나무를 만질 때마다 늘 그리움에 사무치는 스승입니다. 나무를 만질 때마다 먼저 제일 먼저 갖고 손에 잡는 게 톱이에요. 톱으로 나무를 잘라야 뭘 만들잖아요. 그게 톱은 이제는 항상 아버님이 돼버린 거예요. 대자자한테 톱을 잡고 있을 때는 아버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오로지 스승의 자리에서 아들과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서인석 씨는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구와 북을 만드는 나무에서부터 항상 원칙과 철학을 지켰던 아버지.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말씀을 이제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몫입니다. 나무는 긴데 표피로 봐서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게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이해되지? 이게 요게 소리 들어보면 지금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이 돼요. 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통통 좀 그렇지. 이 정도 소리지? 최소 30년 이상 국내에서 자생한 오동나무를 대대로 사용해온 가족. 그렇지. 이게 지금 더 오래됐다는 거야. 저거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지만 요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40년 이렇게 된다가 대로 난 거야. 지금 봐봐. 이 소리 자체도 저것보다는 더 세잖아 이게. 딱딱하고. 오래됐다는 거지.
좋은 음식이 그러하듯 좋은 소리도 정직한 재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철학인데요. 저런 식으로 눕혀놓으면 어린 시절 놀이터 삼아 드나들었던 작업장. 그곳에서 창호 씨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그 철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을 때는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시지만 제가 말을 안 하셨을 때는 물어보지 않으셨을 때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게 되게 아 네가 준비가 됐을 때 나한테 말을 해라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다가가기 편하도록 제가 가르침을 받기에 되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에 오늘도 작업장에선 부자. 새 장구를 만들기 위해 손수 나무를 깎는 날입니다. 기계의 편리함보단 전통 방식의 수고로움을 더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가족.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부자에겐 오히려 그 작업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잡아봐. 이곳의 장구가 특이한 점은 장구통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구가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깎아 붙이는 데 반해 이곳은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 하나의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드는데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나무의 강도에 맞춰 양쪽 두께를 조정해야 음색이 좋은 장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1차 성형된 장구통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노천에서 자연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울림이 좋고 견고한 장구통이 되기 위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자연 숙성을 마친 장구통은 다시 한번 외형과 내형을 조각합니다. 꺾는 기술과 손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장구. 수십 차례 손으로 만져보고 깎아내기를 반복하면서 울림통의 두께를 가늠하는데요. 아직 이 작업만큼은 아들이 터득하지 못한 아버지의 기술입니다. 장구통에 씌울 가죽 또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불려서 아까 장구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제 재봉을 해야 되니까 물에다 물에 적셔 보드랍게 가죽을 만든 뒤 손으로 일일이 연결하는 건데요. 소, 말, 양 등 동물의 가죽이 사용됩니다. 4-5시간 불린 후에 가죽이 부드러워지면 장구통에 맞게 자르고 또 꿰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 공정을 정성으로 꼼꼼히 이어갑니다. 국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입품들까지 밀려와 그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악기 제작. 하지만 서인석 씨 가족은 대를 이어온 전통 제작 기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지켜온 조상의 혼이 4대, 5대, 그 이상 하나의 각인으로 변함없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몸통의 가죽이 하나로 완성되면 무명이나 막끈을 이용하여 전체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갇혀서 끼우게 되면 중심이 많아 너무 많이 당겨버린다. 제품을 만들 때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아들에게 늘 꼼꼼히 알려주는 아버지. 약간은 이렇게 당겨서 어느 정도 조임을 1차 조임을 해놔. 그런 꼼꼼함이 아들에게 숭고한 장인정신의 근간이 무엇인지 늘 되새기게 만듭니다.
하나의 장부가 완성되면 서인석 씨는 제일 먼저 소리를 들어봅니다. 정성을 우선으로 한 전통 제작 기법. 그 한결같은 품질이 오랜 세월 제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장구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상대방한테 들렸을 때 어떤 거부감이 느끼지 않고 아, 저 소리로 하여금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들렸을 경우에 그 장구 소리를 보고 야, 잘한다, 그 소리 멋있다 라고 했을 때가 최고 소리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좋은 소리를 스스로 가려낼 줄 알아야 악기도 잘 만들 수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아들과 손자에게 말씀하셨던 고 선암규홍. 손자 창호 씨는 아버지가 그랬듯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장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공방 인근에서 운영 중인 국악기 판매장. 찾는 이가 점점 줄다 보니 부자는 전통과 가업을 지켜가기 위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점점 더 많아짐을 느끼는데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창호 씨 역시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오동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한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잠시 다른 일을 꿈꿔보기도 했던 창호 씨.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항상 즐겁게 일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전통악기와 가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쪽이 채편, 이쪽이 궁편이에요. 예. 울림이 더 이제 궁채로 쳤을 때 울림이 좋으라고 이쪽이 좀 더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만드시고 연주하시는 모습이 항상 함께 했으니까는 익숙했죠. 익숙하다가 이제 점차 커오면서 저의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잘 전해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긴 했죠. 앞으로 국악 저희 가업을 이어가야 될 큰 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전통악기에 더 애착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정성껏 손님을 대하는 창호 씨. 그의 진심이 손님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수십 년 그 전통을 내려왔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이 집으로서는. 우리 정읍에서도 이만하면은 이 내장 가구라는 이 장구라는 것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쉽고 편한 길들 사이에서 자부심 하나로 스스로 택한 길. 그 길이 이제 창호 씨에겐 숙명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아들 창호 씨는 물론 4대 그 이상 가업이 이어지길 바라는 서인석 씨. 그래서 악기 제작 외에도 그가 열정을 쏟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거 한번 같이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요? 꽹가리로 이 꽹가리로 이걸 맞춰 드릴 거예요. 꽹가리 박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요. 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전통악기를 보급하고 가르쳐 국악을 가깝게 즐기도록 하는 것.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선 장인들만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그 문화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 운동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것이라 사용을 하고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용을 했을 망정 이게 돼서 저기를 다 깊이를 모르고 장인이라는 정신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장인 정신을 저기 이어가신다는 거 진짜 저는 진짜 저 아드님을 보고도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저기 해요. 국악기 제작자이면서 풍물굿 대가였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악기를 다루는 실력 또한 뛰어나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서인석 씨. 자신이 땀 흘려 만든 악기로 사람들과 호흡할 때 그는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 이렇게 제작해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해보면은요, 아, 내가 지금 만들었던 악기들이 이렇게 해서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음을 맞춰 놨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도 이걸 사용하는 그 악기를 치는 분들도 아, 악기 소리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가 저는 상당히 좀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가족의 울타리. 서로 다른 곳이 아닌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울타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힘들고 피곤했던 하루지만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더없이 행복한 가족.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값진 행복입니다. 가업을 잇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부인. 편하게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 한때는 고집스런 남편을 원망도 했고 또 그래서 아들의 가업 전수도 반대했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부자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좀 이게 저도 그게 낫다 싶은데 본인이 그걸 원하니까 어쩌겠어요. 아빠 뒤를 이어서 한다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계속 이제 꾸준히 아빠한테서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노력을 해야죠. 자신이 고집한 길을 믿고 따라와주는 가족이 있기에 좌절이 아닌 희망의 끈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서인석 씨. 전통악기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른 아침 부자가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농악 강습 현장에 아들 창호 씨가 따라 나선 건데요. 매장과 공방을 지키느라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강습이 무척 궁금했던 창호 씨. 국거리면은 국거리, 뭐 자전거리면 자전거리. 오늘은 어머니의 지원으로 강습 조수를 자청했습니다. 몇 장단씩들을 이렇게 다뤄놓으면은. 부자를 기다린 곳은 시골 마을의 한 주민센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악을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북을 잡은 창호 씨.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구가 뭐를 했죠? 따다다다딱 뚱뚱 이거였어요. 어떻게 했죠? 저번에 안 됐는가? 둥도 둥딱이 아니었고 다다 땅땅 다다다. 북과 장구 그리고 꽹과리와 징이 어우러진 흥겨운 가락. 신명이 넘치는 장단에 시작부터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의 연주 속에 어느새 흠뻑 빠져든 창호 씨. 모두가 하나 된 그 속에서 창호 씨는 아버지가 내는 열정의 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가슴에 담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딱 쳤을 때 저도 모르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런 느낌만큼은 제가 아직은 못 느꼈기 때문인지 이렇게 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되게 멋져 보였고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닮기 위해서는 닮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배우고 저만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통 악기가 내는 열정의 소리를 가슴에 품고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부자. 그 흥과 감동을 떠올리며 부자는 또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던 작업을 아들에게 오늘 처음 내어줍니다. 그래, 봐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게 막혀 나오는 것이 직각으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 이게. 그렇지만 옆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 개가 된단 말이야.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고 또 격려입니다. 부자가 그 정성을 지켜가며 세상에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통은 단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예쁜 꽃을 피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샘이 깊은 물은 항상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고 그 꿋꿋이 그 조그마한 내를 이루어서 물을 조그마한 물이 그 내를 이루어 큰 강으로 방대한 세계를 만든다라고 이런 어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뿌리 깊은 나무의 꿋꿋한 의지와 샘이 깊은 물의 방대한 원대한 꿈을 지니고자 하는 것이 제 이 맥을 이어가면서 느껴지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처럼 꿋꿋한 의지와 원대한 꿈으로 소중한 옛것을 이으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자. 앞으로도 대를 잇는 예술혼으로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희망의 울림을 이어가길 바랍니다.